나갔다가 이런 것들을 사왔어요. 다이소에 원래 이 증명사진 이만한 게 팔았었는데 오늘 가니까 이 포토카드 넣을 수 있는 사이즈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래 옛날에 사놨던 프레임 스티커인데 이거 여기다 붙여가지고 꾸미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왔고, 그리고 갔는데 소품샵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거 데코보코 스티커, 그 행운 부적 스티커 사왔고, 이것도 미니 조그마한 프레임 사왔고, 이거는 포카 프레임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전이 스티커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살까 하다가 이 프레임을 살길래 이 프레임이 거기 내용에 해당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강아지 이런, 이거는 정이 생각하고 사온 프레임인데 너무 잘 어울리죠. 말랑 복숭아 당도 최고 이런 프레임을 샀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프레임을 사왔습니다. 지성이 이거 너무 찰떡일 것 같아. 아기 햄스터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용복이랑 우리 용복이 이런 귀여운 프레임들을 사왔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이 뒤에는 이게 포카가 슬립 안 넣고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엄청 안 빠지고 어쨌든 빼긴 뺐습니다. 진짜 포카는 못 낼 것 같아요. 이거 손상될 것 같아가지고. 정이니까 사이즈 같다. 한번 정이니 걸로 해서 넣어볼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잘라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프레임 어떤 거 쓰지? 엄마야, 망했다. 할 수 없다. 찢어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붙여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할 수 없어. 이런 하트로 가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거 삐뚤어 붙여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게 됐는데. 이렇게 간단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삐뚤게 붙여놨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거 들어갈 만한 게 없을까? 완전 이거 이렇게 흠집이 제대로 나서 찐포카는 넣을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몇 개 없는 이런 가짜 포카들을 넣어봤는데 귀엽네요. 이거도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죠? 스티커를 옮길 수 있을지. 또 네시픽, 또 네시픽입니다. 저는 뭐 분출도 안 해가지고 그냥 다 제 건데 이 많은 화장품들을 진짜 다 어찌해야 될지.
그래도 이번엔 드디어 새로운 라인 화장품이에요. 제가 고보습 라인을 좋아해가지고 이번 거는 그래도 잘 쓸 수 있을지 어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본품. 무광인 게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쁘네. 창빈이. 뒷면. 현진이. 현진이도 예쁘네. 아, 근데 무광이 너무 아쉽다. 지성이. 아, 지성이 너무 예뻐. 이거 블러 뜨자마자 지성이가 진짜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너무 예쁜 포카예요. 뒷모습. 홍복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손톱 안 보이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홍복이. 뒷모습. 뒷모습 사진도 진짜 좋아. 이거 주근깨가 다 보여. 승민이. 승민이도 예쁘고. 다 너무 예쁘다. 무광인데, 그래도 깨끗하게 잘 왔어요. 까나는 장인이. 이렇게 귀여운 사진이 왔습니다. 짠, 요렇게 왔고. 뒷모습. 뒷모습도 예쁘네요. 갑자기 벼랑간 바인드 정리를 했는데 그냥 레시피대로 마그리드끼리 맞춰주느라고 그냥 먼저 정리만 살짝 했습니다. 이렇게 바인드가 벌써 꽉 차가지고 조만간 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인드 바인더에 다 넣었습니다. 그냥 마그리드 거를 뒤로 옮겨줬어요. 한 번에 보려고. 한미용 마이스탠드를 또 사왔어요. 저번에 시나몬롤이랑 캐로피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엔 뭐가 나왔을지. 키티랑 마이멜로디를 갖고 싶은데 일단 이 젤리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이거 복숭아 맛 같은 맛이었는데 맛있었어요. 아, 제발.
이거 리츠즈 인스타가 나왔네요. 얘네들도 귀여워. 얘네들도 귀여운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셀비. 이게 그림대로 들어있는 건가? 아! 중복! 중복! 중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당근에 내놓던지 어디에 내놓던지 할게요. 아 이게 이 그림에 이게 들어있는 건가 보다. 근데 나 어떻게 중복이 나오냐? 중복은 아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아크릴 다 뜯어왔고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여워요. 얘도 비어있는 이 자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아직 자리를 못 정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놔줘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실바니안이랑 제 헬리오들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여기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